자,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8%대 강세, 장중 9.93%의 강세. 와우. 실로 오래간만에 시원한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걸 잘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아주 멋들어진 차트를 두 개를 또세 개를 또네 개를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하이닉스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 범위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일본 기준에서 보고 그다음에 거래량 부분을 빼겠습니다. 여기도 거래량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본 그리고 삼성전자. 요 흐름하고요. 요 흐름하고요. 비슷하지 않나요?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위에가 하이닉스고 밑에가 삼성전자입니다. 눈에 보이시죠? 더 땡겨서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말 이후에 흐름으로. 작년 10월 말 이후에 이게 이제 비슷해 보이죠? 자, 이 기준에서 이 흐름의 차트하고 두 가지의 기준을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요 기준의 차트,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비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부분하고 하나를 더 잘라보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10월 말부터. 자, 이렇게 해서. 10월 말 나라.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 뭐냐면, 조금 전에 보신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죠. 조금 전에는 어느 거? 이거. 어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기준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위에가 하이닉스죠. 기간 조정 똑같이 받았고, 예? 지금, 원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원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그 흐름 자체,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임을 주거든요, 사실상. 삼성전자 먼저 움직임을 줍니다.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요 자락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요 자락이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거예요. 2020년 1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 하이닉스는 못 넘겼어요. 하이닉스의 고점은 어디였냐면 10만 6천원 여기였습니다. 그 지금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죠? 거짓말쟁이들. 요 얼마 7만 9,200원. 8만 원 이탈됐을 때 아닙니까? 8만 원 이탈돼서 올라왔는데 장대양봉 올라왔는데 8만 원 이탈된 기준에서부터 순식간에 1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10만 원이요. 25% 올라온 거예요. 25%. 이 극대형주가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25%.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지들은 분명히 8만 원 이탈됐을 때 정리하라고 해놓고, 그럼 물량 하나도 없었을 텐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요 날은 안팔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럼 요런 날은 팔라고 해요, 안 해요? 팔라고 하겠지.
혹은 요런 날은 팔라고 해요, 안 해요? 팔라고 했겠지. 안 그래요? 결국은 10만 2천 원 찍고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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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2천 원 찍고 9만 뭐 7천 원 6천 원막 팔라고 난리가 나. 9만 원 공방해야죠라고. 결국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게 삼성전자가 고점을 넘긴 이후에 그로부터 일주일, 이주일 걸리고 그리고 나서 10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을 넘겨요. 거기를 넘겨도 또 팔을 해요. 여기서 또 18호 차는 또 팔을. 근데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넘기고 하이닉스가 넘길 때 찔끔찔끔 가다가 여기서 다시 먼저 움직임이 나와요. 세게 세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따시만큼 올라가는데 얘는 또 주춤주춤. 어찌됐건 14만 원을 찍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기가 막히게 받은 거예요. 15% 수준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기가 막히게 받은 거예요. 이제는 뭐야? 이제는 삼성전자로구나. 그 다음번에는 삼성전기 LG 전자가 대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전에도 이제 올려주신 부분이, 아니, 나는 하필이면 삼성전기, 기아차, 이런 것만 갖고 있어요. 아유, 속상해요. 하셨는데, 걱정 붙들어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지속될 겁니다. 시장 자체? 아니, 2월 말에 3,500 간다고 했잖아요. 내일 400포인트 올라오면 되지. 내일 400포인트 올라오면 되지. 삼성전자 뭐 1월 달에 9%도 올라갔는데. 내일 만약에, 에? 400포인트 못 올라가면요. 그러면 3월 달에 올라가면 되잖아. 그거를 엊그저께 시장 눌린다고 3,500 간다면서요! 아니, 3,500을 가거나 말거나, 내 종목이, 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HMM의 52주 폭등 랠리, 삼성전자가 언제 빠진 적이 있어요? 그 행복한 지점에, 조금 전에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 81,000원대 그, 날좀 사가봐!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사고. 뭘 확인할 게 그렇게 많나? 대세 폭등장에. 다우의 폭등, 나스닥의 폭등, 니케이의 폭등, 이 폭등장에 뭘 그렇게 확인할 게 많나? 에? 뭘 그렇게 볼게 많아요? 어? 월봉상에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필라델피아, 어느 거 하나를 뭘볼게 그렇게 많나? 언제, 어느 때단한 번이라도 조종이 나온 적 있어요? 이것도 횡보였지. 8월 달에 뭔 그렇게 말들이 많나? 아이고 참나. 11월 달, 12월 달에 선거 관련해서 기술주 죽는다고 민주당 승기 잡혔다고 뭔 그렇게 말이 많나? 니케이가 30년 만에 사상 최대 최고점 넘기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어? 시장 이렇게 가는데 왜 공포감 줘요? 그리고 올라가면 슬그머니 올랐죠? 떨어지면, 아유, 이거 조종이야, 다 팔아. 그럼 100% 팔게 하든가. 이거 팔아서, 뭘 사요? 바이오주, 낙폭과대주, 황금대바닥주. 결국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장 들어올려서 지수 땡기니까 종목들이 다 가죠. 어제 같은 날 삼성전자 무너졌으면 시장 완전히 초붕괴입니다, 초붕괴.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나마. 그 다행스러움을 그나마 그 다행스러움을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 하시고, 수익을 만끽을 하셔야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시장의 흐름에서 개별적인 반발령 이용해서 움직임이 나온 종목군도 있어요. 낙폭과대주에서. 근데 이처럼 사상 최대치 고점 52주 고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도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어떻게 조종의 기준이었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도. 이게 어떻게 조종의 기준이었고, 이게 어떻게 조종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멘토들에게 의존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약세론자와 같이 가시면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주식하러 오셨는데 약세론자하고 같이 가봐야 어떻게 할 거예요? 강세론자와 가야 그래도 멘탈은 들리지 않고 가죠. 오늘의 기준에서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전업종 등락률 기준에 계산서에 계산기에 계산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7.69. 어제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안 빠졌잖아요. 37.69. 오늘 종가 고점, 삼성전자도 고점이 그냥 이 고점이구나.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고점도 필요 없고 그냥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종가의 기준에서의 등락률 보시면 되겠죠. 37.69% 곱하기 4.49% 곱하기 어제의 종가가 얼마? 2,995. 어제 보셨죠? 시장 붕괴됐죠? 정신 나간 것들이지. 시장 붕괴되면 쟤는 주식 한 주도 없었나? 어설프게 에? 말장난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삼촌 이탈되면 무슨 뭐 문제 있어요? 에? 본격 조정이라고? 아이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결론은 띠용 삼성전자와 그 일당들, 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그 일당들, IT 종목이 오늘 50포인트 들어 올렸어요. 그 의미가 10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절반을 들어 올렸다. 37% 비중인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어제는 안 밀리고, 오늘은 오르고, 자, 보세요. 예? 이것도 차트를 두 개로 보여드려요. 전기전자 업종의 2016년 이후의 시장의 견인력 그리고 시장 지수를 한번 보시죠. 시장 지수를 시장 지수 기준에 이렇게 어떤 거 이렇게 누가 더 셀까?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세요? 어제까지는 안 들리던 게 이제는 좀 들리실 거예요. 어제는 내 종목이 깨지고 내 계좌가 시퍼런데 뭐가 들리겠어요? 그냥 어제 같은 날 시큰 욕하세요. 오늘 같은 날 윤정도한테 욕하실 수는 없잖아. 오늘 같은 날. 어제 그렇게 잘 잡아드렸는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 윤정두가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 우리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불러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아유, 근데 이제 딸내미가 커가지고 이제 그런 노래도 안 불러주고 중학생 됐다고 이제 지가 어른이라고. 아이고 그냥.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당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30% 올라올 때 113% 올라오면서 얘들이 당긴 거예요. 얘들이. 이때는 시가총액 비중이 30%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얘는 저점 깨죠. 응? 얘는요. 안 깨요. 글로벌 증시 대비 디커플링인데도 안 깨요. 사실상 디커플링이 언제 정확히 디커플링이 빠진지 그것도 모르시죠. 여기서 빠집니다. 여기서. 응? 여기서. 글로벌 증시는 여기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서 못 간 거지. 예? 왜? 그리고 오늘의 불확실성이 터져버리고 또 전체 시장에서는 정정 불안이 터져버리고 결국은요. 그래도 그나마도 전기전자 업종 실적을 바탕으로 1월 2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얘들은요. 못 넘기죠. 그러다 코로나까지 터져서 더 깨진 거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름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기 고점을 누가 넘겨요? 얘들이 넘기죠. 여기에 고점을. 그래서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린 게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 반발력.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가격 반발력.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가격 반발력. 이 기준에서 6월 달에 어떤 걸 잡아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원 전후에 30% 편입해서 80만 원대 다 팔고 나오죠. 86만 원 찍고 6월 15일 날 86만 원 찍고 내려올 때. 그러고 나서 시젠 들어가서 한 달 만에
10만 원대 들어와서 30만 원대 30%.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전기전자 업종을 55가 아닌 70%. 왜? 앞전 고점 이제 넘길 자리가 됐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어서 이때 벌써 이미 뻥이 아니라 월봉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여기서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도가 자꾸 8월 얘기하고 8월부터 55%가 아닌 70% 이상의 비중을 채웠습니다. 얘는 여기서 헤매고 있을 때 이때 8월의 기준이면 여기서 헤매고 있을 때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 시장이 누가 이끌어가요? 누가 이끌어가요? 누가 이끌어가요? 전기전자 업종이 이끌어간다고. 언제부터? 8월부터 사상 최대치 종가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응? 그리고 8, 9, 10, 11월, 12월, 1월, 2월 얘들이 그렇게 가면서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이 지수가 가만히 있는데 이 지수가 저 지수인가? 이 지수가 오 지수야? 이 지수가 박 지수냐고. 이 지수가 이 지수지. 이지수라고 있었거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누가 끌고 갔냐고. 끌고 간 업종을 다 팽개치고 냅두고 나서 대두하는 대형주 이외에 중형주 소형주를 보라고 그러질 않나. 주도주 냅두고 이런 대바닥주를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다고 보라고 그러지 않나. 그나마 화학 그리고 의약품. 의약품도 이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안 되고 2%, 0.2%, 0.2%. 전체 시장의 0.2%. 0.2% 여기 있잖아. 0.2% 의료정밀. 그다음에 비금속은 얼마? 비금속. 아유, 비금속은 이번에 많이 올라와서 2.2%네. 1.2%가 그랬는데 어찌 됐건 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부분의 흐름도 똑같아요. 철강. 기계, 의료, 정밀, 유통, 가스, 건설, 아니 황금 대바닥지를 뭘 그렇게 좋아하나? 운수창고는 우리 HMM,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뭐 어쩌자는 건데? 결국은 갈 수 있었던 게 뭐야?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운수장비 업종. 예? 그 다음에 화학. 그리고 이제 꺼진 불 꺼진 의약품. 거기에 하나, 둘, 셋, 띵. 잘 판단하세요. 무조건적으로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거? 아니, 시장을 잡아 끌어올린 애를 사야지. 예? 지금 같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 다 팔아먹고, 밑에서 사겠다고 기다리던 사람들 발동동동동동 그러고, 삼성전자 다 팔아먹고, 8만원 이탈되면 사겠다는 사람들 발 동동동동. 아니, 보세요. 얘, 아무리 평균 단가 높다고 해도, 저 꼬리 하루 나오면 빼고, 아무리 평단 높다고 해도, 요자락 이상 평단이 나오는 경우 드물죠? 그리고 차익 실현을 저 꼭지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런데 기가 막히겠다? 에, 내가 볼 때는 아닐세. 견디다 견디다 이런 데서 털었겠지. 아우, 시장 박살날 거야 하면서 이런 데 털었겠지. 8만, 1000원, 2000원, 3000원 못 견뎌서. 그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발 동동동동동동동 그러고 에이 과도합니다. 이거 미끄러질 거예요. 아이 오늘 이유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 과도해요. 이러고 앉아있겠지.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패턴이 이 시장 끝날 때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한번 하이닉스에서 에? 이번에 흔들어댔다고 13만 원 미만에서 우린 죽어라고 매수하는데 13만원 미만을 다 털고 시장 3천 깨지면은 12만원대, 11만원대 사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14만 8,500원, 14만 9,500원 찍었는데 그 기준에 여기서 내일 한 번 더 갭상승 위에 움직이거나 3월달 갭상승 위에 장대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 버리면 두 번 다시 하이닉스 살 수 있다? 없다. 윤정도는 산다. LG화학 지금 우리가 평균 낙가 97만원으로 힘들지만은 82만원의 차익 실현했던 LG화학을 최고 고점 97만원에 되사죠. 왜? 그거 차익 실현해서 IT 더 사서 수익률 더 극대화했고 그리고 LG화학이 올라간다고 못 사면은 아니 15,900원에서 55만원 올라온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매매하나? 마인드 바꾸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지금까지도
아, 이종훈 장에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도 당연히 반도체 이외에 못 움직이는 종목도 있어요. 오늘 이종훈 장에 시장 3.50 올라왔는데, 예? 예를 들면 LG전자 이런 종목 갖고 계시는 경우, 자동차 이런 종목, 아우 현대차 4% 올랐어.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장 대비 못 움직이는 기아차 이런 경우 힘겹죠. 근데 이들은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을 갖고 계신 경우 힘겹지. 결론적으로 수급 마무리 짓고 수급 보고 마무리 칩니다. 아이고 삼성전자 개인들이 1,300만주나 뺏겼어요. 기껏 해봐야 0.2% 조금 넘어요. 0.2%.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미 55%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이 있는데, 하이닉스 이미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이 있는데, 240만 주 순매수 기준으로 장난치나? 0.3% 수준이 그게 뭐 많이 매수한 거예요? 손바뀜이죠. 천만 주의 거래량, 매도, 매수.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개인보다 월등히 많죠. 주도력이 외국 기관이 있는 건데 시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윗방향의 수급. 삼성 전기, 예? 못 움직여서 아쉽지만, LG전자 코딱지만큼 움직여서 아쉽지만, 이쪽으로 이제 다시 순환 기준 흘러 들어오겠죠. 거기에 LG화학 마찬가지고, 현대차 마찬가지. 예? 그리고 이렇게 기아차, 모비스, 난이도까지. 이들이 거래량만 수반되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HMM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230만 주인데, 예? 개인들이 실질 뺏긴 건 430만 주예요. 이게 많다라는 거지. 이게 1% 이상, 1.4% 뺏긴 거잖아요. 1.3%. 이제서야 레이저 선생님 0.45% 이익, 이제서야가 아니라, 와, 행복하다의 기준인 거예요.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응?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폭등 랠리 이후에 눌린 다음에 다시 돌려줘서 수익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서야가 아니라 와 삼성전자 응? 역시나 삼성전자 수익이야 수익으로 돌려줬어 이렇게 돼야 돼. 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 왜? 이거 봐봐. 이거 얘네는 어떻게 할 건데? 얘네는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 수두룩해요. 특히 개인 선호 종목. 개인 선호 종목이 이런 종목이 수두룩해요. 어우. 시장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런 거를 남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바보들. 윤종도 냅두고 왜딴데 가서 고생하고 그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농담해라. 근데 이런 종목 가지고 아이고 죽었어요. 뭐 시장이 폭락했어요. 이런 거 추천한 멘토들이 아, 이거 시장이 지저분해서 그래요.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조차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와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를 갖고 계시고 LG화학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우 지저분한 장이에요. 아우 힘들어요. 이거 폭락장이에요. 아니 타사 관계자들 오늘 또두분 오셨는데 다들 그러는 거야. 뭐 시장이 꾸역꾸역하니 뭐 구징징하니.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지수가 폭등이고 지수가 3000포인트고 지수 대비 주도주들이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박스권 장세도 아니고 주도주가 명확한데 그 주도주를 못 잡아? 그걸 못 잡아줘? 그 무슨 전문가 다 때려쳐. 나쁜 사람들이지, 당신들이. 라고 농담하러 세게 얘기를 해줬다고. 아니, 지금이 횡보장이냐고. 그래서 이 업종 한번 가고, 저 업종 한번 가고, 저쪽 업종 한번 가고, 야, 황금 대바닥 전문가입니다. 이로 가? 달걀 팔아? 경마장에 여기가? 1번 말, 2번 말, 다음 경기에서 3번 말, 4번 말이 가고?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장이든 대세장에서는 그 대세장을 이끌어갈 업종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 신문 뉴스 보고 어제 그냥 눈물이 쏙날 정도로 서운하셨죠? 내 계좌가 시퍼러져 있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윤종도가 악쓰고 혼내고 뭐라고 하고. 근데 힘들어야 하시는 건 뭐예요?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힘드신다는 거잖아요. 그 뭐라 그랬어요? 그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끝까지. 예? 그냥 무대포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입니다. 이처럼 좋은 장은 저 진짜 못 봤습니다. 34년 동안 이 정도로 좋은 장못 봤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수익 가져가십시오 하는 이런 폭등장 못 봤습니다. 했잖아, 분명히. 어제 갖고 계시니까 엉엉 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주식 없는 사람이 엉엉 울겠네. 100% 갖고 있는 우리는 엉엉엉엉 우는 게 아니라 웃고 있고. 마님께서 목소리 안 나오실까 봐. 우리는 행복할 날만 남았어요. 좀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차트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어? 이거를 상상을 초월하는 이걸 누가 비교를 할 것이며 누가 이걸 보면서 전략을 잡을 것이며 이게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예? 이것도 이왕이면 더 비슷하게 잘라줄 걸 그랬나? 이 그림이 예? 이 그림으로 바뀌면서 그럼 밑에 있는 삼성전자가 예? 이 그림이 이 그림으로 안 바뀔까? 위에 있는 하이닉스로? 당연히 바뀌잖아. 그러면 5%가 우수해요? 9만 원이 최고가라고 잡고 꼬리 빼고 5%가 우습냐고. 5%가 우습냐고요. 안전빵으로 5%가. 안전빵으로. 삼성전자 사서 5% 수익 내려고 삼성전자 샀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시장이 밀려서 다시 8만 원 초반으로 왔어. 그게 그렇게 억울한가? 시장이 그럴 수도 있구나. 천천히 가겠구나. 별의별 기준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레이저 선생님. 기차 LG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자. 그들의 변동성은 아시잖아요. 하이닉스보다 더 가볍다는 거. 불만 지르면 그냥 슝 하고 가. 어제 리콜이 1조나 된대요. 어제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잖아. 현대차.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정회원님들은 벌써 지금 방 안에 우리 이제 그 저 콜센터에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화장실들을 못 가실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정회원님들은 연장 기준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2019년 12월 재오픈한 이후에 이런 이벤트는 처음입니다. 그죠? 단 한 번도 없던 이벤트. 함께 움직이셔서 우리 멘토는 대형주 다 팔라고 그러던데 황금대바닥주 사려던데 그런 데서 벗어나세요. 똑같은 하이닉스 한 달 내내 올려드린 하이닉스를 우리는 누구는 수익내서 눈눈한나 아우 행복해라 아우 재밌어라 어제 같은 날도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 이번에 밀린 거 있어요 솔직히? 얼마나 행복한 그 기분 좋은 눌림폭입니까? 다 내렸다 얘기했잖아요. 빨리 빨리 오셔서 또 선착순 안에 못 들었다고 엉엉 우지 마시고 여기 선착순 30명이 안 써있네. 지금 벌써 이미 전화가 난리가 났는데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야간 방송 때 목이 안 좋아서 뭐 악을 쓸 수 있으려나. 내일 2월의 마지막 폭등 랠리를 잡아내자고요. 그리고 이제 3월은 뭐 3월은 우리 주력주들 초대박이지. 왜? 1분기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 좋아라.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